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토끼예요. 오늘은 A4용지를 활용한 패턴으로 안감이 있는 H라인 스커트 만들기 영상을 가지고 왔답니다. 패턴지로 A4용지를 사용해 줄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A4용지에 따라 그려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55 사이즈를 기본으로 부분 사이즈를 적어 주었어요. 전체 구역을 나눌 때는 본인 바디에 직접 체크해서 적당한 위치를 센치로 나눠주면 돼요. 먼저 힙을 내서 나누기 4를 한 값으로 구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19cm의 힙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허리둘레에 필요한 다트, 옆선의 구역을 정해주세요. 뒤허리는 앞허리보다 1cm 더 낮게 그려주고 옆선은 윗부분을 0.5cm만큼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앞판의 포인트 지점에 맞춰서 패턴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뒷판도 그려주세요. 허리선과 힙선의 직선 라인을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패턴을 분리해서 다트와 옆선의 곡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비침이 있는 모조 전지를 사용해서 패턴을 따라 그려줄 거랍니다. 힙선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는 19cm로 하였어요. 앞뒷판을 그리고 자를 때는 여유 공간을 꼭 남기고 잘라주세요. 다트를 접었을 때 각이 지는 윗부분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여유분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곡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앞뒷판 모두 다트를 정리해줍니다. 다트 끝이 올라온 게 보이죠? 이제 옆선도 정리를 해주는데 아주 미세하게 갈매기 지는 곡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도록 수정해주세요. 그 다음 패턴을 깨끗하게 잘라내어주고 앞판 한 장과 뒷판 두 장에 10.1cm 간격으로 그려주세요. 제일 먼저 다트를 핀업해주는데 앞뒤를 살펴가며 틀어지지 않게 핀으로 고정해서 재봉해주세요. 겉감에 겉과 겉이 마주하도록 놓은 다음 옆선을 이어줍니다. 안감에는 다트 위치만 표시해준 다음 2에서 3cm가량만 재봉해주세요. 안감도 겉과 겉이 마주하도록 놓은 다음 옆선을 이어줍니다.
옆선이 이어진 겉감과 안감의 겉이 마주하도록 놓은 다음 밑단을 이어주는데 바트 분량이 뭉치며 재봉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원단이 두꺼울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해주고 저처럼 약간의 비침이 있는 원단은 같은 방향으로 해서 밑단을 이어주세요. 다트의 방향은 옆선을 바라보도록 해주었답니다. 이어주고 나면 상대적으로 얇은 안감이 앞판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접을 안감 쪽으로 눕힌 다음 안감에서 상침으로 눌러박아줍니다. 2mm 띄어서 상침을 해주었어요. 밑단의 시접력만큼 안감의 밑단을 잘라내어 주세요. 저는 시접을 3cm로 주었는데 여기서 실수로 2cm를 잘라내어서 나중에 수정해 줄 예정이에요. 이제 뒷중심에 있는 힙선 너츠를 기준으로 1cm 정도 내려간 지점을 재봉해 주세요. 안감과 겉감 모두 재봉한 다음 지퍼를 달기 위해서 시접은 가림솔로 정리해줍니다. 우마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다림질이 가능해요. 손실 지퍼를 뒷중심에 사용해주기 위해서 말려있는 지퍼 이빨을 달아주세요. 다림질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손실 지퍼가 제대로 숨겨지지 않는답니다. 지퍼 이빨이 시작하는 지점을 겉감과 안감의 연결 부위에 잘 맞춰서 시접에만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틈이 있는 콘실 지퍼 전용 노루발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한 작업이 가능해요. 틈에 맞춰서 지퍼를 놔주고 쭉 재봉해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재봉을 하고 나서 반대편에 표시를 하기 위해 지퍼를 닫아주고 초크로 딱 맞아야 하는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초크선을 보고 제 위치에 핀으로 고정한 다음 아까와 같이 위쪽에서 재봉을 시작해주세요. 시작하는 위치를 동일하게 해주어야지 밀리는 압력에 의해서 틀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안감과 겉감에 겉이 마주하도록 안으로 넣어주고 지퍼 끝은 밖으로 빼고 시접량에 맞춰서 안감을 지퍼와 재봉해줍니다. 일반 노루발로 교체한 후 재봉하면 돼요. 지퍼 작업을 완료하고 뒤집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답니다. 밑단을 재봉하기 전에 아까 덜 자른 안감을 잘라내어 줄게요. 겉감 밑단을 1cm가량 안으로 접어넣어 다림질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열 접착 테이프로 안감과 붙여줍니다. 안감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방법을 선택해 보았어요. 열 접착 테이프만 붙이고 마무리 지어도 되지만 저는 확실한 고정을 위해서 상침으로 재봉해서 마무리해 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A4 용지를 활용한 패턴으로 안감 위에 있는 H라인 스커트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